올해 상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패드 프로 5세대는 기존에 떠들었던 루머에 의하면 11인치 모델은 출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에 상반되는 내용으로 인도 IT 매체 마이스마트프라이스는 11인치 아이패드 프로 5세대의 캐드 도면을 공개했습니다. 4세대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전면은 베젤이 얇은 디스플레이에 측면은 3세대부터 이어져온 각진 바디에 네모난 카메라 범퍼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이스마트프라이스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5세대의 11인치 아이패드 프로는 두께는 4세대와 동일한데 가로 세로 길이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1인치의 바디는 247.6, 178.5, 5.9mm, 아이패드 프로 5세대의 캐드 도면에 대한 정보로는 245.74, 176.61, 5.9mm입니다. 다만 마이스마트 프라이스와 약간 차이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갤럭시 S21의 디자인을 예상했던 액세서리 제조업체 피그토우는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1인치와 12.9인치의 예상 렌더링을 공개했습니다. 11인치는 앞서 나왔던 마이스마트 프라이스의 캐드 도면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피그토우는 아이패드 프로 5세대가 아이패드 프로 4세대 크기인 247.6, 178.5, 5.9mm로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기존 4세대 카툭티보다 5세대가 좀 더 두껍다고 언급했습니다. 카메라가 더 두껍다는 건 카메라에서 업그레이드가 존재한다는 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1인치 모델은 미니 LED가 아닌 LCD 디스플레이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입니다. 캐드 도면 기반으로 만든 예상 렌더링이기 때문에 색상이나 바디 소재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만 같은데 전원 버튼이나 볼륨 조절 버튼, 마그네틱 커넥터 등등 기존 4세대와 일치합니다. 다만 12.9인치는 4세대와 바디 크기 차이가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존 4세대의 12.9인치는 280.6, 214.9, 5.9mm였으나 5세대 12.9인치는 280.6, 215, 6.3mm입니다.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두께에서는 전작에 비해서 차이가 존재하죠. 미니 LED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두께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두 모델 다 전작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마그네틱 커넥터도 같은 형태로 유지되는 걸 보면 애플 펜슬도 그대로 유지될 것 같고요. 궁금한 건 내구성에서의 개선과 A14X 칩의 성능입니다. 2년 전부터 2021년에 출시되는 아이폰에는 터치 아이디가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그 예상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까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통해 올해 출시될 새로운 아이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현재 애플 내부적으로 엔지니어들은 올해 출시될 차기 아이폰을 아이폰 12S로 언급하고 있다 합니다. 단순히 아이폰 12에서 스펙 업그레이드만 되는 마이너 업그레이드인 것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서양권에서 나쁜 의미로 통하는 13이라는 숫자를 피하기 위해서인지 프로라는 네이밍을 사용하면서 의미가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S네이밍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3년 만에 S네이밍이 부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비교적 큰 차이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터치 아이디의 부활입니다. 애플은 2021년 아이폰을 대상으로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 인식을 테스트하고 있다 언급했습니다. 애플이 차기 아이폰에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 인식을 탑재한다 해서 페이스 아이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안 솔루션이 페이스 아이디에서 터치 아이디가 추가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페이스 아이디가 보안성과 빠른 인식률을 갖추고 있다 해도 사실 지금과 같은 전염병 시대에 마스크로 인해서 불편한 기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터치 아이디의 추가는 불편한 사용성에서 큰 해방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룸버그는 충전 포트가 없어지는 포트리스 아이폰에 대해 언급했는데 당장 올해부터 없앨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애플의 로드맵에는 분명히 포트리스 아이폰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밍치고가 2021년 아이폰에 터치 아이디와 페이스 아이디가 동시 탑재될 것이라 예상했었는데 그 예상이 이제는 가시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네요. 올해 아이폰 13, 가칭 아이폰 12S는 연기가 되었던 작년과는 다르게 생산 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9월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패드 프로와 차기 아이폰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